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더하기에서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가격 착하게 들어와져 있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또 아프리카 식물을 제가 처음 보는데요. 구근이 조금은 특이하고 이런 아이들은 지금 꽃잎장이 이렇게 다 나와져 있고요. 입장은 이렇게 조금 작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꽃이 더 먼저 핀 다음에 입장이 수북하게 나올 건지 입장보다는 지금 꽃대를 더 많이 물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들이 가격 조금 착하게 들어왔죠. 펌킨도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또 앙팡금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예쁘게 굳혀졌죠. 얼굴 너무너무 예쁜데요. 여기 12cm 필근에 있다 보니까 얼굴은 좀 큰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요 아이 앙팡금 노란 색감도 있고 요보다 이제 더 진하게 물이 들어가죠. 다 깔끔하고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7,000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이렇게 또 2두로 분지를 해서 2두가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2두는 두 개가 있고요. 다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깔끔하고 다 예쁘게 생겼어요.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팔천의경철화라는 아이예요. 팔천대가 아니고 팔천의경철화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철화예요. 묵등인데요. 이제 많이 목대가 무거워졌죠. 입장도 짧아졌고요. 예, 생얼도 있어요. 이거 생얼은 여기 이렇게 예쁘죠. 얼굴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있는 모습들은 조금씩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격 2만원에 철화가 2만원에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팔천의경철화라는 아이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모르파티가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5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아모르파티가 요즘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군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작지요.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는 처음 보는데요. 이게 두수가 조금 뭐 외두나 이두나 이렇게 삼두나 되어져 있으면 얼굴이 엄청 크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두수가 많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조금 작고요. 요즘 요 아이들도 성장을 하면서 속에 색감하고 밖에 이렇게 피멍하고 많이 그 색감이 대비돼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요 아모르파티가 피멍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인삼대길이라는 아이는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구근은 이렇게 구근은 조금씩은 다 다른데요. 이렇게 멋있죠. 구근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감자 같은가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새싹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한테 여쭤보시고요. 상시 꽃이 핀다고 합니다. 꽃대가 먼저 나오고 입장이 조금 나중에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입장이 나와도 입장이 그렇게 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입장이 조그맣게 되어져 있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색감이 더 진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색감은 지금 꽃이 활짝 핀 거는 없어요. 이 아이들이 해가 없어야 꽃이 피는 건지 지금은 이렇게 다 오므러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구근은 이렇게 조금 작은 것도 있지만 구근이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고 목대도 두껍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목대가 하나로 꽤 올라오니까 아주 굵네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가지수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고 구근은 다 틀리게 있어요. 멋있죠? 멋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요 화분에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야생화 그 화분에 심어놓으면 훨씬 더 멋있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장은 이렇게 작고요. 색감은 초록초록하게 변하기도 하나 봐요. 저도 이거는 처음 봤거든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펌킨이 가격 7,000원에 들어져 있는데요. 펌킨은 뭐 작은 아이들도 많이 나오지만 요 아이들 보면은 요 색감이 살짝 무거워진 색감도 있고요. 조금 덜 색감이 무거워진 아이들도 있어요. 섞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목대에서 자구들이 나와져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 목대에서 자구 나와 있어요. 가격은 7,000원 하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무거워지면은 더 노란 색감에 주황색에 더 또 예쁜 색감, 고급스러운 색감을 나타내고 노제트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는 보니까 자구를 또 엄청 많이 달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지금 보면은 10cm 풀분에 7,000원. 9cm 풀분에 요거 10cm인가요? 요 풀분에 있는 아이들 펌킨이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온슬로우는 이번에 또 들어온 아이들은 어우 엄청 큰데요. 요게 지금 16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가격은 25,000원에 있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하고는 가격은 많이 차이 나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8,000원 하는데요.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오드로도 되어져 있고요. 사드도 있는데 8,000원 하고요. 이렇게 크게 무거워진 아이들은 25,000원 합니다. 예. 오. 세포트가 있는데요. 요 아이가 제일 또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쪽에서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도 요 이제 층이 더 많이 생기면서 무거워지면 훨씬 예쁘겠죠.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온슬루우가 이 아이는 8,000원 합니다. 요거는 9cm 있는 아이들. 사두나 오두 이렇게 있어요. 육두도 있고요. 아이들도 또 크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춘맹이 색감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춘맹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저 한몽군생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졌는데요. 또 아이들은 이제 많이 무거워진 아이들이라 끝에 이렇게 색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둥근잎 비치리대도 가격은 2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크죠? 얼굴 큰 것 좀 보세요. 얼굴이 뭐 요게 한 13cm는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벌써 이렇게 끝 라인 쪽으로 붉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벌써 많이 색감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붙여져서 동그랗게 약간 더 말고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큰 아이라서 얼굴이 엄청 크게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겠죠? 아이들 있어요. 요게 작은 아가까지 해서 육두로도 되어져 있네요. 2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 너무 괜찮죠? 너무 예쁘죠? 장로가 이렇게 딱 오므리고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이게 완전 또 활짝 피면은 수정처럼 맑은 톤으로 예뻐지겠죠. 요게 9cm 풀분해서 이렇게 가득 있는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물들고 이제 활짝 잠에서 깨어나면 이 아이들이 꽃처럼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자홍루는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이렇게 9cm 풀분마다 소복하게 예쁘게 수영이 다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딱 오므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귀여워요.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물이 많이 고파하기 때문에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요거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자구도 속에서 더 나와주고 있는데 가격은 10,000원 하니까 가격은 소복한 아이들이 착한 가격이고요. 천대전송은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이 아이들은 묵은둥이로서 지금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요렇게 무거워지면은 더 주황색으로 물이 들죠. 지금 현재는 요게 16cm 풀분 정도에서 이렇게 소복하게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물들면 훨씬 더 예뻐질 천대전송이죠. 에일린도 가격은 10,000원에 들어져 있는데요. 5두 이상으로 다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많이 무거워지면서 이게 입장 충수가 많아졌어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소복하게 있고요. 이렇게 살짝 펴져 있지만 물들면 너무너무 또 예쁜 아이들이고요. 롱기시마 벨베라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는 5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거든요. 두수가 이렇게 많으면서 조금 작아서 가격이 많이 착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롱기시마 살짝 무거워지면은 20,000원대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적신군생으로 해서 두수가 많아진 것 같거든요. 이제 물 들면 훨씬 더 매력적인 아이고요. 아리엘도 가격은 7,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이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사이즈는 기본 풀분만큼 나오죠.
핑크색으로 물들면 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 아이들 물들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7,000원 하고요. 노란 풍선은 신품종으로 나왔던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살짝 자라긴 했어도 예쁘죠. 또 아이들이 노랗게 이제 끝 라인으로 빨갛게 물들어가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두수는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살짝 큰 듯합니다. 12,000원 하고요. 노라군생도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7,000원 하지요. 얼굴이 크니까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5두도 있어요.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조금씩은 다른 수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층수가 많아지면은 요 아이들 꽃 모양으로 훨씬 더 예뻐지는 아이들이죠. 피카츄 군생도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이렇게 사두로도 되어진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들은 정말 노제트가 고급스럽고 예쁘거든요. 조금 더 물들으면 훨씬 예뻐요. 이렇게 3두루도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얼굴 참 예뻐요. 입장도 한엽처럼 넓으면서 이렇게 굳혀질수록 더 고급스러워지는 피카츄 12,000원 하고요. 스노우바니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 아이는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10cm 풀분해서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굳혀져야 제 진가를 나타낼 것 같아요. 이 스노우바니도 통통해지면서 노란색, 보라색, 핑크색, 이세 가지 색감이 어우러져서 참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 모습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지죠. 묵어져야만이 또 스노우바니의 진가가 나옵니다. 치아자라는 아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묵은둥이가 가격은 10,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크라실라 속 아이들처럼 탑돌이처럼 올라가고요. 수영을 잡아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흑사금은 소개를 해드리고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 흑사금은 얼굴이 활짝 핀 흑사금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오므라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제 찬바람 나서 물 주고 이제 자리 잡으면 이 아이들도 활짝 피면 완전히 대품이라고 합니다. 요한 가지에서도 6두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두수가 아주 많은 아이인데 오므리고 있어서 좀 작아 보이죠. 대신 가격은 3만원에 작하게 드리고요. 핑크 마녀 철화인데요. 유행 많이 하지요. 요 아이들은 철화예요. 철화는 이렇게 몸값이 다 있게 나왔던 아이들이거든요. 철화가 가격은 8만원 합니다. 옆으로 늘어나져 있고 생얼도 있어요. 핑크 철화, 핑크 마녀 철화도 8만원 하고요. 애완용 속 아이들이 요즘 인기가 많죠. 메두시아는 그 앞전에도 계속 나왔던 아이인데요. 메두시아 철화도 가격은 8만 원 합니다. 핑크 마녀 철화나 메두시아 철화나 가격은 똑같이 8만 원에 있어요. 조금 색깔 올라오면 훨씬 예뻐지는 아이들이죠. 상아가 이렇게 대품이 나와져 있네요. 상아가 이렇게 큰 아이는 잘못 봤는데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큰 얼굴은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3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2두가 있어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는데 이 아이는 엄청 얼굴 크죠? 5만 원 합니다. 연등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연등이 살짝 물고파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물고파 하면서 안쪽으로 봉황피를 확실히 또더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겉입장들은, 아랫입장은 물고파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딱 오므리고 봉황피를 하는 연등 10,000원 하고요. 원종 바닐라비스도 3두루도 되어져 있고요. 5두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묵어지면 묵어질수록 이 아이들도 색감도 예뻐지지요. 바닐라비스하고는 살짝 노제트는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통통하고 들통통하고 이런 입장인데 바닐라비스가 가격은 7,000원에 나와져 있네요. 에게리아 군생도 가격은 7,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게 6두루도 되어져 있고요. 5두도 있고요. 이렇게 4두도 있는데 요 아이들 7,000원에 나올 때마다 두수에 따라서 가격은 살짝 달라지는데요. 이제 에게리아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많이 굳혀진 아이라 이제 가을에 물들면 훨씬 더 예뻐지죠. 7,000원 하고요.
퍼플소톤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어우, 예쁘죠? 이렇게 살짝 물이 빠진 모습도 예뻐요. 노제트가 지금 많이 성장하는 모습이라 활짝 핀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또더 예뻐 보이는데, 요 아이들은 이제 물들면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죠. 안쪽에 지금 진한 색감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노제트가 활짝 피니까 꽃 모양으로 참 예쁘게 생겼어요. 퍼플소톤 외두가 10,000원에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장인금도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드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조금 굳혀지고, 좀큰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에 남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헤라도 가격 착하게 나왔죠. 8,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9cm 풀분에 이 아이들은 이제 입장은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죠. 그 대신 이제 가격이 착하게 나왔죠. 5두, 4두 이렇게 있는 아이들 세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어우, 요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쁘죠? 화이트 턱시판도 아직 조금 덜 굳혀져서 가격은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지금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안쪽에서 노제트가 입장이 형성이 되면서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도 핑크색으로 무근둥이 돼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뽀양 백분도 있으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두수가 많으면서 가격 착하게 10,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논 에반스저라도 가격은 7,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좀 자그맣게 이 아이들은 무거워지면은 주황색으로 되면서 이렇게 끝 라인 쪽에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착하고 무난하게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아이들. 그냥 잘 떠나지 않고 쉽게 조금 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키워보니까 조금 수월한 듯 해서 환경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달라지겠지요. 세레리아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묵은둥이가 들어와져 있어요. 요게 목대 보면은 목대가 원래 가는 아이들인데 목대가 이렇게 굳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 보면 많이 무거워진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꽃이 잔잔하게 예쁘게 핍니다. 요거 조금 분위기하고 들맞게 아주 여리여리하게 꽃이 피어서 예쁜데요. 지금 보이실까요? 꽃대를 다 맺고 있거든요. 꽃대가 아주 많이 있어요. 가격 10,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원종 모닝 라이트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5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막 가격도 착하죠. 이 아이들은 아무래도 적신 군생으로 해서 수영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예쁘게 되어진 것 같고, 가을에 핑크색으로 물들면 프릴도 있으면서 아주 아주 예쁜 아이들이죠. 배합토는 새롭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15kg 하고 경석이 한 팩, 중마사 한팩 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35,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배합토만 구입을 하실 경우에 20kg나 10kg가 되는데요. 택배법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10kg가 조금 안 되고요. 박스 무게까지 해서 9점 몇 킬로가 나오고요. 20킬로 같은 경우에는 박스 무게까지 해서 19.8 정도, 6 정도 이렇게 무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배합토하고 경석이 중마사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가격 택배비 포함해서 35,000원에 자간 가격으로 드리고요. 배합토만 필요하시다 그러면 배합토만 따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20kg가 살짝 안 되는 아이들 택배비 포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3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로 입고된 아이들하고 가격 좀 착한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